네. 여기는 반지하고요. 반지하 전세가 나와서 찍으러 왔습니다. 가격은 4천. 싸죠? 반지하를 제가 가라 항상 말하지만 지상층보다 반지하가 좋아서 반지하를 올리는 게 아니고요. 이 정도가 요즘에 지상층이면 1억 정도 할 거예요. 지상층이면 1억 정도 할 건데 나는 그래도 만약에 현금 1억이 있으면 모르지만 대출을 받는다. 또 이율이 좀 1억은 좀 부담이다 하면 4천이면 요즘에 뭐 중소기업은 1%고 청년 맞춤형 대출도 한 2점은 중반 된다 하더라고요. 그러면 4천이면 내가 뭐90% 대출을 받더라도 좀 부담이 적지 않을까요? 물론 반지하기 때문에 여기는 주차장이에요. 요 건물 저 주차장 쪽에 창문인데 이쪽으로 차안 됩니다. 차를 대지 않고 사람도 왔다 갔다를 안 하는 창문이라, 그리고 화장실은 좀 작아요. 일반 원룸 크기 화장실이고, 창문은 있습니다. 창문은 있고, 지금 전구가 나갔네요. 들어왔네. 들어왔네요. 나간 줄 알았더니 집 나간 며느리가 다시 돌아오. 뭔 소리야? 자. 여기 보면 이제 인덕션 뭐 연식이 신축급도 아니에요. 신축급도 아니고 뭐 하지만 가격이 쌉니다. 가격이 싸고 전세자금 대출 가능합니다. 그래서 4천입니다. 그래서 여기 옷장 있고 수납장 있고 아마 여기 위에 보면 요 받침 있죠? 이거 왜 이거? 이거를 이제 여기에 두고 이 수납장을 이렇게 두면 책상처럼 쓸수 있을 겁니다. 판을 내리면. 그래서 여기 이쁜 공주 화장대까지 옵션, 이거는 모르겠어요. 빼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. 일단 옵션은 다 있고, 나는 좀 가격이 싸더라도, 나는 좀뭐 층을 좀 포기하더라도, 싼게 좋다 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전세입니다. 여기까지 찍었는데, 그래도 치수를 재봐야죠. 방 치수 크기를 한번 재보겠습니다. 4m 87, 2m 75. 요 정도 넓이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